믿고 보는 취향 발견 무비 큐레이션 오신의 비디오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영화를 리플레이 주실 분으로 가족이죠. 양유정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인사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걸로 하죠. 아, 그럴까요? 네, 첫인사가 약간 사람이랑 하다가 기계랑 하는 느낌이어서 로딩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렇구나.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리플레이 할 영화는요. N차 관람을 부르는 멜로 영화입니다. 이터널 선사인입니다. 야. 비디오 리플레이. I'm gonna marry you. I know it. I like that. I'm an open book. Okay. You can't just say something like that to you. I assume you someone tonight. Something, I don't know. And I'm here to erase Clementine Krasinski. There's an emotional core to each of our memories, and when you eradicate that core, it starts its degradation process. And by the time you... Here I am. Ah! 이터널 선샤인 다시 본 소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맞아, 맞아. 네, 그 어쩜 그렇게 잘 찍었는지 얄미울 정도예요. 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 과정이 정말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상도 맞추셨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의상 같기도 하네요. 그런 걸로 합시다. 네. 어쨌든 전 클레멘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네. 20대에 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연기는 케이트 윈슬렛이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부끄러운가? 왜 사랑할 때 보면 어떤 시기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일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기억을 공유하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완전히 그 시절이 그 사람 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Jolie 완전히 내가 잠식이 돼버리고 무의식의 시대까지, 시간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잠식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게 아니라 더 잠식당하고 싶은.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이터널 선샤인을 다시 보고 좀 심란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겠구나. 아, 신나다. 신나네. 괜히 봤어. 이터널 선샤인은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인데요. 영화를 굉장히 공들여 만드는 감독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 공드리 감독은 이 락밴드의 드러머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언제나 이렇게 직접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롤링스톤스, 다프트펑크, 라디오헤드의 뮤직비디오도 연출을 하면서 뮤직비디오 출신 감독들이 대거 영화계에 등장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좀 선두에 서 있는 가장 그 자신의 감각을 영화적으로 잘 포장해냈던 그런 감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라디오헤드의 뮤비 중에서 나이브스 아웃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터널 선샤인과 굉장히 좀 비슷한 면모가 많아서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되게 색이 예쁘다고 항상 생각해요. 색감의 이런 조화나 컬러가 그 잘 쓰지 않는 색상을 주된 컬러로 테마로 맞아, 붙잡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품에 잘 사용될 것 같은 작은 컬러들을 크게 보여주면서 낯설게 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필립 카우프만이 각본을 쓴 이 이터널 선샤인은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재밌고 의미 있고 흥미로운 기록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그 재개봉 기록인데요. 2004년 첫 번째 개봉을 했을 당시에는 흥행 기록이 17만 관객이었는데 2015년 11월에 이제 개봉 10주년을 맞아서 이 재개봉을 결정을 했는데 이때 20일 만에 전국 39만 관객을 넘으면서 재개봉을 하면서 첫 번째 개봉보다도 더 관객 수가 많이 드는 그런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받는 영화라는 얘긴 건데요. 실제로 정말 제 주변에서도 재개봉을 했을 때 극장에서 N차 관람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커플들이. 좋았냐? 맞아요, 이게. 봄이 그렇게 좋지 뭐냐? 오늘 계속 마음의 소리가 계속 밖으로 많이 나와요.
연인들이 N차 관람을 하는 건 약간의 예방접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매일 쌓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순간에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옅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적응되면서 사랑 자체도 매 순간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브해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희석되고 단점들만 올라오면서 그렇죠. 사랑이 식을 때를 대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보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꼭 그래야 될까요? 그냥 보지 말고 예방접종 하지 그러니까. 네, 저는 3차 접종까지 끝냈기 때문에 한줄평만 봐도 아주 달달합니다. BBC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멜로 영화 30세 이상 연애전적 3전 이상 관람과 속는 셈치고 다시 사랑을 믿어볼까 했던 영화 커플들을 유혹하기에 적합한 아주 한줄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련하기도 하고 네 저는 네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솔직하게 꼬고 있어요. 네, 그 이터널 선샤인을 제가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봤던 게 기억나요. 사람들이 많이 인생 영화로 꼽으니까 내가 이걸 보면 나도 멋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대학생 때 그냥 본 거예요. 그때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깊게 오랫동안 막 누군가를 지워야겠다. 약간 그때 당시에 감정의 이해도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경험들이 쌓인 상황에서 되게 어제 빵 터지셨네. 다른 상황에서 영화를 마주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영화가 신기하게 너무 좋아. 진짜 싫어.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단짠단짠이야.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이 진행을 하면서도 그때 순간순간에 감정들이 올라와서 약간 이러는데 똥 MC 안 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네. 네.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의 그 제목 크레딧이 영화가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거의 20분 정도 지나서 처음 제목이 딱 등장을 해요. Wish me a happy Valentine's Day when you call. That'd be nice. 두 사람이 만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헤어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제목이 뜨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역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사랑을 멈출 수 없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맞아요, 오프닝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네. 공들여 찍는 공들이 감독님. 영화의 또 오프닝을 또 그렇게 공들여 네. 찍어주셨네요. 자, 영화를 저도 다시 보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터널 선샤인의 장르가 멜로이면서 SF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기억을 지우는 그것 때문에 SF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남 직한, 할 수 있음 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지울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좀 더 발전이 되면 네. 그래서 SF 영화라고 보일 수도 있죠. SF 멜로. 이렇게 기억을 지운다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실험을 통해서 쥐의 기억을 지우는 단계까지 갔다고 쥐한테 물어봤을까요? 너 그거 기억하니? 라고? 저는 실제로 제가 아니 실제로 정말 통으로 기억을 드러냈던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네. 나쁜 기억이 잊혀져서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잘 지냈냐고 막 이랬던 거예요. 지금 윤태진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리어. 왜요? 왜냐면 이거 사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것을 지워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때 실제로 이제 프로이트가 고유명사의 망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유명사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걸 프로이트는 내가 고유명사를 망각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픈 트라우마가 그 명사를 생각하는 동안 끄집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게 살려고 방어하려고 방어기제가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워내버린 거죠. 심지어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쥐 실험밖에 안 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간 스스로. 실험 성공 이미 경우가 그래서 저는 진짜 주변에서도 이건 믿을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다들 하니까 막 거짓말하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 저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네. 아니야. 거짓말 한 해도 아니고 하시네 하시네.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네. 저는 제가 기억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 리얼리? 오. 지금도 가끔 동창들이 밤에 전화 와요. 야 그때 우리가 그 그때 어디 갔었고 뭐 무슨 일 있었냐면 저는 이 AI처럼 쫙쫙쫙쫙 나오거든요. 저는 네. 연애 이야기 있어야 될 때 더 이상 이제 연애는 못 하니까 네. 옛날 연애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막 엄청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엄청 그러고서 막 꿈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신기하게 남편을 만났던 그때는 다 기억이 없어요. 망각이 필요한가 봐. 그때는 기억이 안 나. 향기를 다른 헤어진 분들은 닫아놨는데 그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데 계속 향기를 열어두신 거죠. 오, 너무 성의체.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만 남아있는데. 그렇지만 예 어떤 저희 남편한테 돈 벌었어. 아니 아니요. 지금 그 향수는 제가 아침에 뿌릴 때는 느껴지지만 네. 저녁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녁에 만난 사람들은 제 향수를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안 느껴지는데. 향수 아 잔향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분명히 향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희도 살겠죠. 네. 설사일처럼. 네. 네. 아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기억을 삭제한다는 것의 어떤 단계나 수준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마다 진짜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미셸 공드리 감독도 그런 걸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기억이 삭제되는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레드 선 하면서 기억이 싹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뭉개져 있거나 주변을 흐릿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서점에서 만났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때 굉장히 절망적으로 갑자기 서점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순간을 한 테이크로 세트해서 촬영을 하면서 불이 착착착착 꺼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와 역시 미셸 공드리 감독은 진짜 감각이 뛰어나다. 시적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고 상징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마 N차 관람이 가능한 건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떤 연극적 약속이지? 관객과 그리고 이 만든 이제 미셸 공드리 감독과의 약속이 있는, 컨벤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은 이런 책이야. 예를 들면 서점에서 모든 책 표지가 사라지는 건 이런 의미야라는 것을 처음에 볼 때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스토리 이해하고 캐릭터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상징 체계들이 자연스럽게 미장센으로 가까이 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보는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각본이나 연출 얘기도 그렇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짐 캐리는 트루먼 쇼에서의 이 연기 변신도 그렇죠.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여줄 만큼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어떤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하기도 한 그 짐 캐리라는 배우를 통해서 그런 캐릭터를 볼 수 있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Just, you know, my life isn't that interesting. There's, I mean, it's just blank. 케이트 윈슬렛이 이 작품에서 이제 감독님과 같은 의상을 입고 이제 등장을 해서 매 그 시퀀스마다 다채로운 헤어스타일로 등장을 네.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만큼 정말 이 작품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매 순간 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나 저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차에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바닷가에서 이제 살짝 서로 인지하고 있는 정도, 눈빛 시선 정도만 교환을 하다가 나중에 기차를 타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Hi. I'm sorry? I just said hi. Hi, hello. Hi. 그때 이제 클레멘타인이 먼저 다가와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How far are you going? Rockville Center. Get out. Me too. 사실 그 처음 만난 사이면 아무래도 좀 서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제 끊어지는 순간도 있는데 대화가 끊어질 때마다 음악도 끊겨요. Well, you don't know me, so. You don't know, do you?
sorry. What's this? I'm trying to be nice. 그럴 때마다 아, 정말 이 뮤직비디오를 다채롭게 연출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에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팡 치는데 주먹으로 한 대 팡 치는 이 연기가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짐 캐리가 놀라는 모습은 진짜 찐으로 놀라는 모습이죠. 이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마지막을 너무나도 멋지게 잘 채워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죠. 커튼 던스트도 그 영화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We have a history. I'm sorry. You wanted the procedure. You wanted it done so you could get past. 자신이 박사와 다시 사랑에 빠진 거라는 걸 안 다음에 기억을 지운 환자들이 녹음했던 그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다 보내버리는데 사랑 때문에 극단을 오가는 모습이 제일 현실적인 인물 같기도 하거든요. My name is Clementine Krasinski. I'm here to erase Joel Barish. What is this? 메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그 마치 상처는 지워지고 아물었으나 흔적은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내가 당장 뭐 손톱 밑에 가시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못 참아요 이거 맞아. 빨리 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이 이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맞아요 오늘 감독님이 어떤 순간은 오은영 선생님 같고 오은영 어떤 순간에는 또 잭 니콜슨 같고 정말 그 이터널 선샤인이 많은 사람들이 참 지금도 인생 영화로 꼽는 이 좋은 멜로 영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뭔가 좀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공감을 하고 와, 왜 이렇게 내 얘기 같지?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랑의 정말 다양한 의미를 이 영화가 꼭꼭 채워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또 연애 예능 있잖아요. 많죠. 뭐. 헤어졌던 네. 연인들이 그쵸. 다시 만나고. 한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도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그들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같이 한 공간에서 이끌어가지면 또 그거를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익숙함에 또 끌려가고 저는 약간 출렁이는 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게 가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요. 좋아하는 점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걸 100% 순도 높게 좋아하는 건 아주 초창기일 뿐일 수도 있어요. 아,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없고 그러면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49와 51이 탁 바뀌는, 찰칵하고 바뀌는 순간에 더 이상은 그 장점들이 장점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게 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려면 제가 큰 바다가 돼야 됩니다. 오~ 이 물이 어떻게 혼탁해지더라도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바다. 우와, 처음이에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만약 단점 녹음 테이프를 메리가 보내잖아요. 그거를 듣고도 조엘처럼 오케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와.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 녹음된 그 내용의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I can't stand to even look at him. That pathetic, wimpy, apologetic smile, that sort of wounded puppy shit he does, you know. What are you doing? He's not doing anything. The bloom is starting to ping off the rose at this point. Are you screwing with me? No! 그런 점들을 보면서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서글펐죠. 근데 사실 조엘이 그 사람을 지워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웠었던 지우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I'm just happy. I'm just exactly where I want to be. Glenn? Give me a sign. 어떻게 보면 그래 이런 일들은 다 겪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너는 only one 나의 사랑이야 라고 결말을 내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자신들이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할 만큼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서 다시 만났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보는 거죠.
결국 이터널 선샤인이 얼어버린 호수 위에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호수가 아니었나 보네요. 바다였나 그랬나 봐요. 사실 저 금이 가 있는 그 얼음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되게 불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또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좀 겹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터널 선샤인 함께 리플레이 해봤습니다. 소감을 한 줄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화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바다가 될 것을 예언하는 영화. 다시 사랑을 시작한 당신,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영화. 볼수록 신난해지지만 볼수록 재밌어지는 영화. 아... 오신혜가 뽑은 이터널 선샤인의 명장면이 이어지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를 기대하며 비디오 리플레이! 롤리? What if you stay this time? I walked out the door. There's no memory left. Come back and make up a goodbye, at least. Let's pretend we had one. Bye, Joel. I love you. Meet me in Wanda. I didn't crash the plane, only crashed.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